안무 짜는 컨텐츠 담아야 되는데 인간극장 느낌이 될 것 같아요. 아무 사람 찍는 느낌. 인테리어 사셔가지고 조립하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. 와 진짜 미친. 어떻게 만들어요 안무를? 그러니까 가사도 가사지만 제목도 픽스 맞는 거예요 그러면? 이런 경우는 거의 한 10번 중에 한 2번 정도인데 거의 없어요. 노래라는 게 이런 멜로디와 가사로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가사가 없다라는 거는 좀 안무가가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? 가사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냅다 영어로만 돼 있는 그냥 영어로 뭐라 뭐라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 영어도 그 영어가 아니고 그냥 가이드라서 맞아. 뜻이 없는 영어 뜻이 없는 영어 그러면 이거 뭐야 검색해보니까 정원이라는 뜻이던데 아 펜신 영어예요? 아 그럼 전투적으로 만들어야겠네 이게 안가드가 펜싱 기본기래 아니 펜싱 영어래 와 펜싱을 표현할 수 있나? 이제부터 준비 자세 이거를 안무에 녹이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럴 때는 어떤 준비에 관련된 거를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. 노래 제목이 그 안무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였어서 제목을 중점으로 짜야겠다. 아, 스니커즈 때 그랬었어요. 발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또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예뻐 보일 수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러브샷 뭐 이렇게 총 이렇게 하는 거 위로 이렇게 드는 건 많이들 아시는데 이해하기 쉽잖아요. 이 제목과 이 동작 자체가 잘 붙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정 안 나오면은 이제 종이를 이렇게 인원수만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굴려요. 그 다음에 공기처럼 이렇게 탁 던지면 딱 그 알게 모르게 틀어맞는 그 구성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. 두 분이 이렇게 옆으로 가시면서 세 분이 이렇게 나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 보고 종이 굴러가는 거 보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